반갑습니다. 열펌팀 어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은 D차 세팅펌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모근에서부터 모발 끝까지 웨이브가 있는 컬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약간 거기에 맞는 디자인 커트를 했고요. 뿌리를 살려 드릴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모발 자체가 염색 모발이세요. 거기다 모발이 가늘고 또 모발이 끝으로 오면 올수록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모발 끝으로 갈수록 데미지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C3에다 아쿠아 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어서 모발 끝부분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모발 손상이 심한 부분에 도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근에서 중간까지 약간 데미지가 살짝 있는 부분은 C2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도포하겠습니다. 자,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경계선이 있겠죠. 데미지가 심한 부분과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붙이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피카는 중간 전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게, 자, 아쿠아 프레틴 A로 샴푸하고 나와서 방치하고 10분 있다 나와서 그냥 젖은 상태에서 모발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발이 모근이 모발 끝에까지, 이 부분은 중간부터 모발 끝까지는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C3 아쿠아 프레틴 A 새 펌프를 넣었고요. 또 모근에서 중간까지, 예, 여기까지는 좀 손상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C2에다 아쿠아 프레틴 A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네, 경계선 두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두피까지도 약을 다 도포하고 있습니다. 모발이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어요. 자, 10분 열 처리한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어요. 그래서 환원제 컬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많이 늘어지죠? 네, 많이 늘어집니다. 자, 참고로 머리가 손상이 있는 모발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피카의 C1, pH 9.5짜리 강곱슬 펌제거든요. 이 친구를 가지고 제가 파워 소프닝, 미친 연화로 해서 깊숙한 연화를 복고해요. C1에다 케라틴 파워, 그러니까 손상이 있어서 케라틴 파워 두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두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컬 강화력이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화하실 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쉽게 하세요. 네, 손상이 있는 모발입니다. 하지만 저는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가지고 연화를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연화를 할 거예요. 어때요? 반짝반짝하죠? 네, 대단합니다. 네, 손상 없이 윤기가 쫙 올라와요. 네. 자, 열펌에 있어서 아이론펌이 됐던 디지털펌이 됐던 간에 어때요? 실패 없이 하시려면 연화를 깊숙이 보셔야 돼요. 네.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 펌제를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예.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pH 9.5짜리 C1 강곱슬 펌제를 제가 재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머리가 지치질 않고 윤기가 쫙 올라오면서, 예, 건강해졌어요. 네, 신기하죠? pH 9.5짜리, 예, 파워 소프닝 미친 연화입니다. 자,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연화하고 깨끗이 헹군 다음에 나온 젖은 모발 상태입니다. 네, 보시면 연화가 무리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어요. 네, 보시면 손상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들도, 네, 더 오히려 단단해지고, 네, 수분 조절하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디지털 세팅을 하면서의 그 활용법, 부분 활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부분에 페이스 라인에 우리가 디지털 세팅으로 해서 와인딩을 한다 해도 좀 부담스럽겠죠. 이럴 땐 자,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앞부분 저희가 디지털로 말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그리고 또 볼륨의 짓기로 하기에는 내가 원하는 웨이브만큼 나와주질 않습니다. 이럴 땐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굉장히 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컬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1차적으로 페이스라인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열펌을 하시면 네, 굉장히 여러모로 활용이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끝이 벌써 다 들어갔네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앞부분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네, 또 사이드뱅에서 우리 구렛나루 굉장히 예쁘게 해야 되죠? 네, 자, 이 상태에서 19mm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와인딩. 이런 부분에 우리가 디지털로 와인딩 한다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고요. 볼륨 매직기로 한다기에도 좀 제가 원하는 컬만큼 나오질 않아요. 이럴 땐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아름답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자, 이런 페이스 라인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어때요? 다른 데보다는 머릿결이 굉장히 손상이 많겠죠? 근데 같은 온도로 해서 와인딩을 한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카의 롱 아이롱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좌측도 마찬가지로 네,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네, 이 그랜나루 있는 부분도 우리가 사이드뱅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스 라인 쪽으로 네,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그 디지털 세팅으로 말기에는 와인딩 하기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손상이 페이스 라인 쪽으로는 굉장히 많고 이쪽 부분 또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손상이 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하시면 예, 부분적으로 우리가 롱 아이롱을 가지고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길게 잡으시고요. 잡아주신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우리가 와인딩이나 열펌을 하면서도 부분별로 우리가 열을 갖고도 놀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뿌리 살리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디지털로 저희가 세팅펌을 할 거지만 또 뿌리도 살려야 되겠죠. 요즘에 뿌리 살리는 게 대세죠. 이럴 때 네, 저는 매끈한 네, 뿌리 살리기를 하겠습니다. 피카의 장점이겠죠. 더블로 뿌리 살리기. 자, 13mm로 네, 90도 각도 판넬에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90도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살짝 자, 이 상태에서 빼시고요. 그 다음에 17mm입니다. 자, 그대로 들어주시고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셔서 하시면 뿌리를 훨씬 예, 자연스럽게 각도도 제가 일부러 만드는 인위적인 각도가 아니라 그냥 90도 각도로 바로 들어서 하시면 슬라이스 길게 잡아서 그럼 이게 그냥 과학적으로 이렇게 뚝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고 뿌리는 확실히 살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판넬 딱 90도 각도 들어주시고요. 자, 13mm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수분 한번 건조.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그냥 옆으로 빼기. 와우, 홀이 많이 살았죠? 이 상태에서 다시 17mm 떠버립니다. 위에서 아래로 넣으신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네, 디지털 세팅 하신 다음에 열 처리 하시고 잭을 제거해 주신 다음에 파마 종이 세 장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감싸주세요. 롯들을. 그리고 덮개 아이롱을 연예인 펌기를 자 5초씩만 이렇게 골고루 휘어주세요. 그러면 컬이 더 균일한 리치를 얻으면서 강한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계속해서 5초씩 찝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컬이 탄력있게 잘 나왔죠? 예쁘게 뿌리도 많이 살아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한 예쁜 아름다운 리치가 걸렸네요.